내 통장에서 한 20만 원 빼간 브랜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만든 거야? 짜증나. 애교살의 신세계가 열릴 거야. Open door. 와우. 뒤집어지게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 색상을 다 샀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여기에 지분이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브랜드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은은하게 내 품에서 나오는 바디 냄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에 가을이 왔는데요. 가을이라고 하면 그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살이 좀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9월에는 뭔가 색조가 살찌는 계절? 색조 제품들이 진짜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요, 제가 최근에 출시를 한 색조 제품들부터 한 달 내내 잘 사용을 했었던 색조 제품들까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보고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톤업 선쿠션, 뽀송 쿠션, 내추럴한 쿠션까지 여러분들의 취향껏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식물 나라의 톤업 선쿠션이에요. 올리브영에서 2호의 생기피치를 구매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뽀송뽀송함과 자연스러운 톤업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선크림이랑 토너 크림이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서 뽀송뽀송한 마무리감까지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해요. 저는 2호를 먼저 사용을 해보고 난 다음에 1호를 같이 비교해달라는 몰랑이분의 의견을 받고 1호랑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과한 톤업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내추럴한 톤업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2호의 생기피치를 추천을 합니다. 써보다 보니까 1호도 정말 괜찮아서 1호는 차 안에다가 제가 쓰고 있고 2호는 이제 외출하기 전에 쓰고 있는데 적당히 베이스를 또 잡아주는 기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진짜 진짜 마음에 들고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헤라의 블랙 쿠션 17N1입니다. 자, 이것만큼은 진짜 찐이잖아요. 한 3년 넘도록 이게 무려 리뉴얼 전부터 제가 10통 넘게 썼다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진짜 잘 쓰고 있고 제가 또 새로운 커버 요거 리필 제품을 또 구매를 해가지고 어제 또 리필이 도착을 해서 새로 또 갈아 끼웠어요. 이 정도로 진짜 헤라 불쿠만큼은 진심이거든요. 피부를 진짜 뽀송뽀송하게 잘 잡아주면서도 다크니 현상도 잘 없고 피부에 묻어남도 정말 없어서 진짜 만족도 높게 아직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쿠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사계절 내내 진짜 잘 쓰고 있는 쿠션이라서 헤라 불쿠만큼은 진짜 이건 진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거입니다. 샤넬인데요. 오늘 제 피부 베이스는 샤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백화점에 있는 쿠션 비교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요. 디올, 랑콤, 샤넬, 기타 등등들 올렸는데 피부에 딱 밀착이 되면서 적당한 뽀송뽀송 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피부톤이 어느 정도 균일하면서 잡티가 없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마스크 묻어남도 없으면서 피부가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적당히 피부가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거 샤넬도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쿠션은 세 개를 하나씩 비교하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짜자잔! 다음은요, 저의 아이섀도우를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도 가을이다 보니까 뮤트한 느낌이나 좀 따스한 느낌 아이섀도우를 또 찾게 되잖아요. 제가 또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의 슈가 브라우니입니다. 하나는 제가 출장용으로 쓰고 있을 만큼 정말 애정하는 제품이고 애정하는 브랜드예요. 컬러 톤온톤도 정말 잘 뽑았는데요. 사계절 내내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 조합에 세 번째 있는 컬러가 핑크톤으로 잘 잡아주기 때문에 지겹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글리터와 무펄의 조합이 딱 적당하게 골고루 섞여있기 때문에 웜톤 분들한테는 진짜 꼭 구매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 섀도우 팔레트고요. 가을이 찾아오니까 글리터 은은하게 넣으면서 또 쓰고 싶잖아요. 제가 웜톤 섀도우 팔레트 추천템 영상에서도 이 섀도우 팔레트 진짜 진짜 추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추천을 합니다. 정말 잘 쓰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예요.
진짜 진짜 좋아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예요. 이 제품 또한 제가 웜톤 섀도우 팔레트 추천템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거 데일리 블러링을 추천을 했었어요. 가격 대비 가성비로는 정말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피부 위에서 느껴지는 소프트한 발색감이나 밀착력이나 글리터감을 비교해도 절대 이 고렴이랑 비교했을 때 뒤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아이메이크업도 이거 데일리 블러링을 사용을 했을 만큼 이거 진짜 아랑템이고 요즘에 현장 나갈 때도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메이크업팀 친구들끼리 진짜 잘 쓰는 제품들을 뭐 현장템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거 요즘 현장템이에요.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맨 윗줄은 베이직하게 음영 넣어주기 좋고 두 번째 줄은 음영을 풀어주거나 아이브로우 노즈 쉐이딩 그리고 언더 삼각존 채워주기 괜찮고 맨 아랫줄은 약간의 카키와 브라운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눈꼬리 빼주거나 언더 트임 넣어주거나 애교살 그림자 잡아주기 정말 괜찮아요. 이 데일리 블러링은 무조건 구매를 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추천을 하는 팔레트고요. 다음은 웨이크메이크의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의 버러 까라멜입니다. 버러 까라멜. 저는 이거 받아보자마자 그 방탄소년단이 생각이 났어요. BTS. 웨이크메이크가 저는 이렇게 색조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진짜 추천하는 제품들 중에서 웨이크메이크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섀도우랑 그리고 블러셔가 같이 합쳐져 있는데요. 8구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섀도우 팔레트 그리고 정말 면적이 큰 블러셔인데요. 이 팔레트 하나로 충분히 외출 그리고 풀메이크업이 아주 싹 파서블합니다.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았어요. 제가 이 버터 카라멜은 받아보자마자 이걸로 메이크업 안 하면 이거는 유죄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올린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 글리터 정말 고급스러운 글리터거든요. 애교살 밝혀주고 눈에 음영 넣어주고 눈꼬리 풀어주고 그리고 아이브로우 넣어주는 것까지 너무 컬러감을 잘 뽑았고요.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도랑 애교살 요거 하이라이터랑 글리터까지 너무너무 잘 뽑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블러셔까지 이거는 진짜 안 사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너무 잘 뽑았어요. 진짜 여러분 약간 이런 거 보면 저 화나거든요. 왜 이렇게 잘 만든 거야 짜증나. 이 팔레트 하나 갖고 있으면 아이섀도우부터 브로우, 음영, 쉐이딩, 블러셔까지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팔레트 구성은 정말 합격입니다. 약간 100점 만점에 101점 주고 싶고 아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칭찬을 하고 싶은 팔레트예요. 진짜 어떻게 이 8구 안에 이렇게 알차게 담았는지 아 머리 좀 썼다. 완전 칭찬을 하고 싶은 팔레트 구성입니다. 웨이크메이크의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여러 개 출시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뭔가 아랑의 이거 페이보릿 팔레트 하나를 딱 꼽자면 이거 딱 버러 까라멜 이걸 가장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한 두 달, 세 달 정도 꾸준히 제가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는 마스카라가 있어요. 에뛰드의 컬피스 마스카라의 블랙과 브라운인데요. 요즘 제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이나 제가 출장을 하러 다닐 때나 에뛰드의 컬픽스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컬픽스를 사용을 했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뭉침 없이 깔끔하게 진짜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전에 컬픽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뭉침 현상이나 시간이 지났을 때 처짐 현상이 빠르게 발생을 해서 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속눈썹에 희마리가 없거나 약간의 속눈썹이 얇으신 분들한테도 이 컬픽스 라인 정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쓰기도 하고 모델분들 아이메이크업 할 때도 쓰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쓰고 있는데 완전 만족도 풀충전. 진짜 잘 쓰고 있고 브라운 컬러 또한 너무 밝은 브라운이 아니라 적당히 다크한 브라운 컬러라서 썼을 때 뭔가 너무 동동 떠 보이지 않는 컬러감이라서 이것도 추천을 합니다. 다음은요 애교살 3대장을 또 추천을 안 하면 섭섭하죠. 요즘에 제가 애교살에 완전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애교살 튜토리얼 영상도 올리고 영상에서 애교살만 집중적으로 다른 영상도 올렸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제가 추천을 했었던 요 3대장이 삐아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친한 언니를 만났을 때도 이 삐아를 들고 가서 직접 영업을 했을 정도인데요. 삐아는 개당 하나에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가격이 정말 저렴한데 4,000원이면 여러분 아 한 장값이거든요. 이거 3개 해봤자 아 3장값밖에 안 하는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정말
정말 정말 좋아요, 여러분. 기존에 제가 다른 컨실러 라이너나 다른 애교살 제품들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 홀리카 제품도 써봤고요. 에뛰드 제품도 써봤고요. 다른 그 크리에이터 분들의 제품들도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인플루언서 제품들 것도 진짜 많이 써봤고. 근데 너무 뻑뻑하게 발린다든가 약간의 뭉침이 발린다든가 글리터감이 너무 강해서 제가 딱히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뭔가, 아, 뭔가 딱 삐리 꽂히지 않으면 쉽게 잘못 보여드리는데, 이 삐아는 딱 써보자마자, 와, 이거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고, 초보자분들이 쓰기에 가장 적합한 라이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써보자마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블렌딩이 쉽고 컨트롤하기 쉬운 제품들이 아무래도 위에 더 바르거나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컨실러 같이 너무 뻑뻑하고 발림성이 둔탁한 것들은 아, 좀 쓰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머스테브 제품을 잘 쓰기도 했는데 머스테브 제품들은 제가 쓸 수는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좀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쉽게 추천템으로는 못 보여드렸는데 요거 삐아 제품은 바로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블렌딩이 쉽고요. 손으로 쓱쓱 발라도 되고 면봉으로 풀었어도 돼서 요거 삐아가 진짜 진짜 여러분 추천템이에요. 진짜 좀한 번만 써보세요. 정말 쉽고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블렌딩이 정말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애교살 같은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삐아 진짜 한 번만 써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가격도 여러분 4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진짜 한 번만 딱한 번만 속는 셈 치고 써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애교살의 신세계가 열릴 거야. Open door. 와우, 진짜 여러분 한 번만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 달에 립 제품을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아 여러분 사실 이번 달에 제가 아랑의 립 제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언니 뭐 추천할지 알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제 인스타그램이나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한 번쯤 보신 분들은 아 뭐가 등장할지 아시겠죠? 제가 이미 영상에서도 한 두세 번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집에 립이 진짜 진짜 많아요. 진짜 서울에서 부산 찍고 충청도 갔다 올수 있을 정도인데요. 정말 저희 집이 립이 진짜 진짜 많은데 그런 제가 립이 정말 정말 많은 제가 진짜 진짜 이렇게 립이 많은 제가 올리브영 세일에 크리에이터 루시가 마켓을 할때내 통장에서 한 20만 원 빼간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웨이크 웨이크야. 아, 요즘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진짜 만나는 지인들이랑 만나는 분들한테마다 선물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 있으면 제가 만나서 선물을 하고 싶어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선물을 하려고 제가 제돈 주고 사서 선물을 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웨이크 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거든요. 처음에 이 제품을 알게 된 것도 이제 친한 크리에이터인 루시가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스포를 올렸어요. 자기 이제 마켓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색을 봤는데 약간 발색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야, 이거 물건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루시가 올리자마자 제가 4호를 먼저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먼저 하나를 구매를 해보자마자 뒤집어지게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루시 마켓에서 전색상을 다 샀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사자마자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자마자 저희 레페리 매니저님들한테 가서 제가 한 1시간 동안 연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틴트는 웨이크 메이크다. 웨이크 메이크 틴트를 바르기 전까지는 픽싱 틴트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블러링 틴트는 하, 이거다. 하면서 제가 한 1시간 동안 연설을 했는데 매니저님들이 약간 와닿지 않으신가 봐요. 이거는 픽싱을 해보셔야 된다고 하면서 픽싱을 해드렸는데, 오, 픽싱이 되고 나서는 오, 너무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쿨톤의 찰떡 컬러인 8, 9, 10을 사가지고 선물로 드리고 저희 또 다른 매니저님한테는 제가 4호, 5호 웜톤 컬러를 따로 선물로 드리고 제가 또 친구한테는 따로 또 5호를 선물해서 드릴 정도로 제가 이 웨이크 메이크는 진짜 진심이고 제가 또 내돈내산으로 엄청 많이 사서 요즘에 약간 여기에 지분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브랜드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냥 정말 찐으로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살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웨이크 메이크는 1호부터 10호까지 제가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바르다 보니까 주의사항이랑 바르는 꿀팁을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바르다 보면 약간 워터리하면서도 촉촉하게 발려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뭐야, 워터 틴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바르면 처음엔 입술 안쪽에만 살짝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음파하고 한두 번만 음파를 해주세요. 음파를 많이 하게 되면 픽싱이 얼룩덜룩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음파는 짧게 한두 번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뒤에는 손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주면서 빠르고 짧게 하고서 말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뒤로는 진짜 4시간, 5시간, 저는 제일 길게는 8시간 가까이 수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밥을 먹고 나서도 잘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말려주는 작업에서 이 지속력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음파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톡톡톡톡 두드려가지고 딱 픽싱만 잘 시켜준다면 정말 지속력 좋게, 이쁘게, 블러링, 약간 수채화 틴트처럼 예쁘게 픽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잘 쓰고 있는 향수를 추천을 한다면 이거입니다. 바이레드의 라튤립이에요. 쓴 지도 조금 양이 많이 줄어든 걸볼 수가 있죠. 올 여름쯤인가 봄쯤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고, 진짜 튤립에 은은하면서도 사랑스러우면서 러블리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바이레드 라튤립은 제가 너무 좋아서 헤어 퍼퓸으로도 쓰고 있고, 향수로도 쓰고 있고, 이렇게 롤 타입으로도 쓰고 있을 만큼 라튤립 하나만큼은 진짜 진심이거든요. 여름철에도 잘 쓰고 있는데 가을에도 잘 어울리는 향수라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러블리하면서도 약간의 머스크 향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바이레드의 라튤립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정말 잘 쓰고 있는 향수예요. 샤넬의 파리베니스라는 향수인데요. 라튤립이랑 비교를 한다면 라튤립은 조금 더 무거운 향이라면 샤넬의 파리 향수는요, 조금 더 가벼우면서 좀더 플로럴한 향이 많이 들고요. 저는 맡아봤을 때 비누 향이 좀더 느껴졌어요. 내가 파리에 왔어. 파리에서 샤워가운을 싹 두르고서 샤넬 향수를 쫙 뿌리고 난 다음에 싹 나왔을 때 그런 비누향 가득하지만 은은하게 내 품에서 나오는 그런 바디 냄새를 찾는다면 저는 요거 샤넬 향수. 이거 뿌렸을 때 여름에도 정말 은은하게 잔향이 예쁜데 저는 자기 전에 요거 살짝살짝 한두 방울씩 뿌리고 자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침구류에서 은은하게 요 샤넬 향수 향이 났을 때이 향도 너무 좋고 아침까지도 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 머리 잔향에서 나는 이 샤넬 향도 너무 좋고 이 침구류에서 나는 이 향이 진짜 잔향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이거 뿌리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아 진짜 아랑아 뭔가 너한테서 딱 뭔가 아랑스러운 향이 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진짜 뭔가 아랑스러운 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이 향수 뿌리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향 뭐야?라고들 많이들 물어봤어요. 뭔가 향이 너랑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샤넬 안에서 매장을 방문을 했을 때도 제가 직원의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도 직원분이 이 향이 가장 가벼우면서도 뭔가 플로럴하면서도 러블리한 느낌으로 가장 추천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한달 정도 내내 잘 사용을 한 아랑의 색조템 그리고 뷰티템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영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말이 진짜 진짜 많아졌네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색조가 살찌는 계절 9월, 여러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